눈이 마주쳤고 손이 스쳤고 입술이 부딪혔다.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그의 손은 나의 머리를 받쳐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.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. 다시는 마주칠 일은 없는 상대였다. 그냥 하룻밤 엮인 불장난일 뿐. 그러나 그 불장난의 상대는 다음날 오후 나의 집에 나타났다. 그가 폭탄을 던진다. 책임져요. 개 같은 날의 오후다. 개 같은 날의 오후다. 야, 너 냄새가 좋다.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참돔이에요. 제철이라 싱싱해요. 이야, 참돔 좋다. 내가 간을 봐야지 그러면. 응? 딱이다. 응? 우리 며느리 간하고 내 간이 딱 맞아. 응? 어디 보자. 아, 맛있겠다. 좋다. 어. 빨리 줘요. 자, 먹자. 응? 어. 아줌마, 나 아침 토스트 할래요. 그 가족이라는 게 식구 아니야, 식구. 식구라는 게 같은 음식 나눠 먹는 거잖아. 거참. 가족이라는 게 뭔데? 이렇게 정서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야